이거 중이 누구냐? 큰일 났다. 모르겠어. 이거 어떻게 해요? 나는 화려한 것도 잘 어울린다. 욕심 부리지 않고요. 한 50만? 꼭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코스모폴리탄 독자 여러분. 세븐틴 민규입니다. 지금부터 민규의 취향 맛집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 원픽 착장이요? 아직 저기엔 없는데 회색 롱코트 입은 착장이 있어요. 그 착장을 다들 좋게 반응해 주셔가지고 이번 원픽은 그 착장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어떤 분야에 신인 건 없고요. 제가 만약 신인이 된다면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전 세계를 1초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, 진짜 그 순간이동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하거든요. 뭔가 이동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전 순간이동의 신이 되고 싶습니다. 저 단체 컷을 보고 제가 저 글을 올린 건데, 저게 첫 촬영이었어요. 첫날 첫 촬영이었는데 오랜만에 일을 했거든요. 막 한참 놀다가.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도 엄청 좋았고 다들 텐션도 엄청 높은 상태에서 찍은 거였는데, 이제 저희도 그걸 찍으면서 곧 텐션이 떨어질 걸 아니까 더 힘을 내서 하자라는 그 어떤 바이브가 귀여워 보였던 것 같아요. 사연 없고요. 누군가가 저한테 추천한 것도 없고요. 그냥 단지 변화를 주고 싶었을 뿐. 후회 반, 만족 반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전에 찍었던 모든 화보들은 다 긴 머리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짧은 머리로 하는 첫 화보 촬영이에요, 오늘이. 그래서 오늘 이 사진들이 좀 더 의미 있지 않나 싶어요. 모르겠어요. 사람이 참 마음이 금방 변하는 게 짧으면 길고 싶고 길면 짧고 싶은 것 같아요. 지금은 1번.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만족하는 딱 기장 상태거든요, 저게. 또 1번이 되면 지금이 되고 싶을 거예요. 디노랑 우지 형. 디노랑 우지 형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. 디노는 워낙 성격이 꼼꼼한 성격이어서 운동을 잘 잡아주고, 우지 형은 저랑 무게가 비슷해요. 참 신기하지만 저는 이 체급이고 우지 형은 그 체급인데 그 운동 중량이 비슷해서 운동할 맛이 납니다. 못 바꿨어요. 사실 이게 아까 제가 그 긴 머리 사진 고른 거 있잖아요. 아까 1, 2, 3번 머리 중에 1번 머리 그 사진, 그게 너무 잘 나왔다 생각해서 저는 그 사진을 바꾸려고 그랬어요. 근데 굳이?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, 사실. 다음 사진은 뭔가 제 얼굴이 아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거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려워요, 진짜. 아직 고민 중입니다. 이거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인데, 음악의 신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을 때 밤신이었어요. 제가 모니터 위에다가 제 핸드폰을 올려놨단 말이에요. 근데 제 핸드폰이 검은색이잖아요. 모니터도 검은색이고 안 보였던 거예요. 그 촬영을 하다가 그 모니터를 옮겼는데 핸드폰이 떨어진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박살이 난 거죠. 이거 주인이 누구냐? 큰일 났다. 그래서 이제 그 스텝 방에다가 핸드폰 주인 찾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. 아무도 없었대요, 주인이. 왜냐면 전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 지금 저 사진 속에 끼고 있는 케이스도 제 케이스가 아니라 급하게 저랑 사이즈가 비슷한 매니저 형 걸 빌려가지고 손 안 다치려고 빌려 낀 케이스고, 또 많은 분들이 저 케이스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이제 제가 붙였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제 거 아니고 저희 매니저 형 겁니다. 저걸 특이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. 저는 그 필름 카메라 어플을 어느 순간부터 사용하게 됐는데 좀 더 힙하고 세련되고 MG스러운 필터를 찾다가 와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찍었는데 만족스러웠어요. 근데 또 저는 이게 핸드폰 어플이라는 게 한번 쓰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안 쓰게 되고 그러다 다시 기억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시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쫙 보니까 최근 제 인스타를 요즘에 핑크가 많더라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무채색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화려한 것도 잘 어울린다 라는 표현을 좀 제 인스타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고, 그러다 보니 제가 러블리하다고 생각하는 색깔인 핑크색을 좀 애용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맞아, 저는 약간 포스팅에 글을 안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내가 쓰면 약간 그 사진의 감성도 떨어지고 뭔가 이상해.
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항상 고민인데 모르겠어. 어떻게 요즘 친구들은 다 어떻게 쓰지 이런 거? 되게 위트 있게 구구절절 쓰는 사람 있는데 아싸 골프. 형이 아싸 안 된다니까 나는. 내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. 아싸 핑크 보이?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. 하지만 안 보이지? 어때요? 좋다고요? OOTD. 너무 선스러워요? 그쵸. 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안 하는 거야 일부러. 내 인스타그램에 내가 이모지만 쓰는 이유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사진이 만족스러워서 올리는 건데 뭔 말을 해야지 그게 더 재밌어 보이고 위트 있을지 모르겠어. 셀카? 저 다 있었네요. 저 네 번 다. 1년에 한 번씩은 꼭.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요. 50만? 이번 사진들을 다 보시면은 50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봐주세요. 지금까지 민규였습니다.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고마워요. 안녕. 오히려, 오히려 전신? 어때요, 지금 이거?